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 후회하시면 저 어떡하죠? 여기에 예배드리는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는데 내가 참 후회스럽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은데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이 참 후회스럽구나. 사울을 바라보며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것. 하나님, 사울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의 인생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가 아직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에 옳은 대로 완고하여져서 점을 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닌지. 사울을 바라보며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던 안타까운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갈에서 사울 부르셨고요. 길갈에서 사울 내치셨는데 하나님은 내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심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오늘 여호와 앞에 돌아갑시다.